자식이 뭐야? 야, 이 자식아! 하고만 이 여성 표정이 왜 하필! 선배님이 어때서? 인물도 훔치라고. 또 인물도 훔치라고. 그게 너무 웃겨, 대사가. 홍수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아니 홍수 그렇게까지 해야 돼? 나도 좀 살자. 미안하다. 너희도 결제 널 신두발 했더니 네가 기어요리 공주를. 마지막 이거 많이. 아니 나 안 받아. 저 흔들다가 모자가 많이 뒤틀어졌어요? 네 준비됐. 우리 희열이는 참 인물도 좋고 그리고 인물이 참 좋습니다. 그 우리 희열이는 정말 인물이 좋은 친구예요. 선배님이 어때서? 인물도 훔치라고. 또! 또! 인물은 훔치라잖아. 그거 다시 한 번. 다시 해. 인물? 네, 다시 한 번. 이제야 숨통이 좀 트입니다. 한 번 더. 이제야 숨통이 좀 트입니다. 햇볕을 쐬어주신 선비님 덕분에. 차이차이 한 번 더. 마지막이야? 막차요. 고맙습니다. 허락만 해주신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? 과거 급제. 아 어르신처럼 출사길이 구말릴지 누가 알아요? 무슨 그런 악담을? 우리 선비님은 단번에 붙으실 거야. 그래.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어. 열심히 노력해 보게. 왜요? 말라 먹지. 아니, 걷다 잖아. 너도 할 수 있어. 그래도 좋아. 들어가서 붙고 있었어. 멋있다. 시열이요? 왜 강산이나 저기 유아는 안 되고 시열이? 아 근데 시열이랑은 귀엽고 재밌어서 저는 시열이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된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. 긍정적으로. 시열이 자네도 열심히 하면 야 너도 할 수 있어. 하나 둘 셋. 나간다. 뒤쪽 가면 돼. 쭉 가면 돼. 안에 간다. 유학 빼고는 다 봐.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멀리 나오지 마. 넌 누구냐? 이름이 무엇이냐? 주상 전하시다. 뇌를 갖춰서 봐라. 끝! 일단 제가 형 담당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재간둥이 실제 나이는 저보다 형이지만 챙겨주고 싶은 그런 형들이에요. 네. 카리스마 애교 카리스마를 맡았던 겁니다. 제가요?
저 친구가 네,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. 본인이 칼슘만 맞았다고 했는데 칼슘만 저인 것 같아요. 뭐 다 물어봐. 예은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. 제가 더 말한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으니까. 예은이한테 카메라 넘겨옵시. 뭐래? 포지션 어떤 걸 맡고 계신가요? 아, 저는 말랑 콩땅 멋지 치즈볼. 말랑 콩땅 멋지 치즈볼. 돼야 돼요. 마이크 와가지고 단호 잡아야 돼요. 아, 비밀입니다. 네, 이거는 굉장히 비밀입니다.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의 첫 데이트예요. 첫 뽀뽀도 내가 했어. 그때도 지금 박력 일어나. 제 옆에 오라버니가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? 어, 눈물 났어.